네, 정말 해결은 어렵습니다. 해결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꽤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뭐 오늘 말씀드렸던 지틀리카이틀, 일념성, 정말 해결은 독특하게 자기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국가경영학 교수로 있는 나중석입니다.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체주의 사상가로서 20세기 인류사회를 재앙으로 몰고 갔던 독일의 나치즘이나 파시즘, 어떤 공산주의적인 그런 전체주의의 이론가로서 어떤 전체주의 사상의 선구자로서 이렇게 맹공을 받았죠. 사실 칼 포퍼의 개방사회와 그 적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알려드렸듯이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이념과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반동적인 그리고 위험한 전체주의적 사상가의 어떤 선구자로 봤습니다. 오늘은 헤겔을 자유주의 사상가로 이해하고 있는 흐름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칼 로젠크란츠는 19세기에 이미 헤겔을 자유주의적 사상가로 묘사하면서 헤겔에 대한 어떤 표준적 반론이죠. 아까 얘기했던 전체주의 사상가, 어떤 복고적인 반동적인 사상가가 아니라 새로운 면모를 갖고 있다. 라고 반론을 폈는데요. 한번 그 내용을 보면은 프로이센은 1820년대 헤겔이 법철학을 썼을 때 당대에는 입헌국가가 아니었고 공적이고 독립적인 사법부를 지니지 않았고 또 출판의 자유나 법 앞에서의 시민의 평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실시되고 있지 않았는데 사실 이런 모든 것을 헤겔이 법철학에서 혹은 자신의 정치 철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롤즈는 헤겔을 온건한 진보적 개혁 성향의 자유주의자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헤겔을 칸트나 슈튜어트 밀, 존 슈튜어트 밀의 자유주의 전통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사상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데인의 자유의 전통을 어떤 루소적 전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떤 근대인의 자유의 전통을 로크적 전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 두 전통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돼야 될지에 대한 물음이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는데 헤겔의 정치 철학은 일종의 이 두 가지를 어떤 종합하려고 하는 시도 중에서 그래도 굉장히 주목받아야 될 그런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헤겔의 자유론은 사회적 자유론이라고 일컬어지듯이 자유의 핵심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와의 연관성 속에서만 개인의 의미 있는 삶이나 자유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헤겔의 자유론의 핵심 내용을 주장하면서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개인주의적인 헤겔을 볼 때 원자론적 개인주의라고 하는데 그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 정치나 사회나 자유를 이해하는 자유주의적 어떤 자유관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려고 했다. 헤겔의 새로운 어떤 자유론의 핵심적인 개념이자 이론이 바로 인륜성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가장 체계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책이 바로 1820년에 나온 법철학인데요. 법철학에서 헤겔은 의지의 자유를 어떤 기본으로 삼고 있고요. 이런 의지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법의 근본 규정이자 실체다. 헤겔의 인륜성 개념에서 자유로운 의지에 대한 어떤 제도적 구현의 필연적인 필수적인 여러 형태들에 대해서는 추상법, 도덕성, 인륜성 이렇게 크게 분류됩니다만 특히 인륜성의 세 가지 관계들, 제도들, 즉 가족, 시민사회, 국가 이러한 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자유에 대한 헤겔의 통찰 혹은 이론들이다, 이론의 구성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헤겔의 정치 철학의 통찰이랄까 출발점은 인간을 철저하게 사회적 역사적 존재로 바라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헤겔은 늘 근대적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부르주아 시민사회에서의 어떤 관계, 가족 내에서의 관계, 국가, 시민으로서의 관계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 이 세 가지 이 제도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인간은 절대로 소위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인륜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개인에게 낯선 어떤 소외된 힘이 아니라 인륜적 관계, 가족이라든가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가치 실현을 보장해주는 또 가치 실현을 가능하게 해주는 매체
상, 어떤 사회적 조건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유의 실현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롤즈 역시 헤겔의 인륜성 철학, 사회적 자유론의 위대한 공헌 중에 하나를 바로 정치 사회 제도의 확립된 체계 안에 사람들이 깊숙이 사회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인간의 어떤 사회성의 뿌리 깊은 타원들을 간과하고 있고 소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유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 헤겔 정치 철학, 인륜성 철학의 위대한 공헌 중에 하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스나 칸트에 대한 헤겔의 비판이 과연 공정하냐, 이것은 참 상당히 논쟁적인데요. 헤겔이 볼 때 루소나 칸트가 의지의 자유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정치 철학적인 그런 개념과 세계틀을 발전시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그 둘 역시 공교롭게도 헤겔이 볼 때는 원자력적 개인주의의 틀에 벗어나지 못해서 어떤 국가의 어떤 내재적 가치라든가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자유 의 의미를 제대로 통찰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의 사회성을 제대로 통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헤겔은 루스와 칸트의 어떤 자유 이론을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근대 사회계약론은 헤겔이 볼 때 고립된 개인, 즉 개인주의를 선사회적인 개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립된 개인을 최초의 것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나 사회적 관계가 갖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통찰하는 데 힘들고, 그래서 국가나 사회를 어떤 도구적이고 수단적인, 이름하여 어떤 개인의 인권이나 자유를 보장하는, 보호하는 수단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도구적 관계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고대인의 자유가 강조했던 정치적 자치의 자율성이라든가 정치적 참여의 어떤 그 적극적 자유의 의미가 사회계약론의 전통 속에서는 어떤 그 주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크게 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대 사회계약론은 반사회적인 원자론적 체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대 자유주의적 사회계약론은 궁극적으로 공동체와 자유 사이의 상호 의존성, 상호 공속성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겔이 볼 때 칸트는 어떻게 자유사회의 시민들이 정의의 기초에서 행동할 수 있는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애정을 갖고 행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강의에는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만, 절대적 자유라고 하는, 특히 이제 칸트적인 자율성의 이념이 갖고 있는 헤겔식의 나름대로의 어떤 비판적인 견해인데요. 그것을 거칠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전통이나 어떤 관념, 관습, 그 모든 것을 다 싹 없애고 어떤 영으로부터 어떤 사회적인 기획이라든가 원칙 이런 것에 의해서 사회를 이렇게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자유의 어떤 태도를 절대적 자유라고 하고, 그런 절대적 자유는 어떤 극단적인 폭력이나 공포의 정치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헤겔의 관점이었습니다. 헤겔의 시민사회로는 사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또 헤겔의 정치 철학에서 가장 많이 칭찬받고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국가적 혹은 비시장적인 어떤 시민사회의 개념, 혹은 또 거칠게 얘기하면 국가로부터 자립화되고 있는 근대적인 시장을 포함한 시민사회를 국가와 구별해가지고 용어상 상이하게 개념 규정한 최초의 철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헤겔은 이렇게 근대에서 등장하고 있는 부르주아 시민사회의 어떤 독특성, 또 그리고 어떤 세계사적 전환의 의미를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헤겔은 부르주아 시민사회가 어떤 그 인간을 해방시켜주고 인간을 도야시켜주는 그런 어떤 사회의 장으로서 굉장히 긍정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헤겔의 시민사회론에서 사실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극단적 불평등에 관련된 헤겔의 분석인데요. 헤겔의 분석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헤벨, 천민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헤겔이 볼 때 최극빈층의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가난의 문제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적 인정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거기서 느끼는 좌절감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그 최하층의 발생, 사회에 대한 분노, 가난 플러스 사회적 인정의 박탈을 통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 제도에 대한 극단적인 어떤 저항감, 극단적인 어떤 모욕감, 혹은 극단적인 어떤 분노 같은 것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르주아 시민사회는 극단적으로 방치하게 되면 그런 어떤 부자의 타락, 또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것들로 가득 차가지고 사회가 해체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으로 빠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결 시민사회론이 굉장히 다차원적인 그런 측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결의 시민사회론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통찰과 영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해결에 의하면 뭐 경찰 행정은 일단 시민사회에서 어떤 극단적인 부와 빈곤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이제 식민지 개척, 해결은 식민지를 통해서 유럽 근대사회의 내적 분열과 갈등이 이제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것을 담당하는 것이 이제 경찰 행정이 되겠습니다. 경찰 행정은 주로 외적인 질서, 시민의 내적인 자발적 동의와는 어떤 무관한 외적인 질서의 안정을 주로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합의 역할인데, 조합은 외적인 질서나 안정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조합은 내부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 상호 인정을 통해서 어떤 그 사회 통합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와 국가를 매개하는 가장 강력한 매개 제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결은 제2의 가족으로서 조합 직업단체를 시민사회 속에서 형성된 국가의 일륜적 뿌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민사회와 국가의 매개를 늘 해결은 강조하는데요. 어떤 시민사회에서 국가로 나가는, 아래에서 위로 나가는 사회통합, 그 다음에 이제 관료적 행정이라든가 입법부, 여론을 통한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시민사회를 통합하는 그런 위로부터 아래로 오는 사회통합, 이 두 가지가 이제 해결의 국가론에서 주목할 만한 그런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결의 사회국가론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어떤 불평등 같은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어떤 생계를 보장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국가의 정상적인 시민으로서의 활동을, 즉 자유로운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즉 그런 의미에서 자유를 토대로 한 사회복지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해결이 볼 때는 시민의 덕성, 어떤 연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확보되지 않으면 정치사회라고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해결은 이런 사회문화적 소속감에 기인하는 연대의식이 바로 자유로운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또 다른 버팀목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여러 가지 지점들보다는 해결의 자유론이 갖고 있는 한계를 자본주의, 시민사회, 세계체제와 근대 이성국가, 이성적인 국민국가의 한계와 연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해결이 마치 근대 시민사회가 완성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팽창돼가지고 어떤 식민지로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근대 부르주아 자본주의 시장사회는 태생적으로 식민지나 노예무역과 함께 연동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데, 해결은 그 지점에 대해서 모호하고 불충분하게 성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노예제에 대한 이중적 태도, 이런 것들, 노예제를 어떤 극악한 반인간적인 노예, 어떤 제도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노예제도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프리카라든가 아메리카 사람들의 어떤 무능과 야만성에 기초해서 그들이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까지 해대고 있고, 또 역사적으로 자유로운 흑인들이, 쉽게 얘기하면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나가려면은 어떤 노예화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양가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해결은 노예제도의 점진적 폐지를 더 적절한 것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어떤 유럽 근대 중심주의에 의해서 우리 동아시아의 역사가 식민화되어 있다, 우리 과거와 역사와 전통이 야만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대화와 그것은 아무런 실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고 그것과 비판적 거리를 취해야만 우리가 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 이것은 저는 굉장히 오늘 재검토되어야 될 그런 사유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전통, 즉 역사를 박탈당한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와의 대화의 가능성을 박탈당한다는 것은 사실은 새로운 미래를 기획할 가능성, 즉 자율성을 박탈당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식민화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동아시아의 전통, 유교 전통과의 새로운 진지한 대화를 모색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사유의 중대한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인간이 자연과 우주의 지배자, 약탈자라고 생각하는 것을 벗어나서 인류가 자연과 우주의 이방인이자 손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약탈자, 지배자로 자임하고 있는 인간을 무한한 환대로 말없이 어떤 반겨준 자연과 우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인류가 응답할 차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무한한 환대에 대한 응답으로서 자연에 대한 무한한 책임과 생명에 대한 외경, 즉 천지 만물 우리 한 몸이라고 하는 어진 마음을 저는 21세기 사유의 제일 화두로 내세우고 싶습니다. 예,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 강연은 단순하게 해겔 사회 철학, 사회적 자유론의 통찰, 심오함, 어떤 그 현재적 의미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 나름대로 해결의 사유가 안고 있는 그런 한계점, 또 21세기 인류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제가 바라볼 때 어떻게 사유가 변형돼야 되는지에 대한 제 고민을 담은 그런 강연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것들이 낯선다 하더라도 한번 그냥 공부하고 있는 학자로서 진지하게 여러분들께 제 자신을 표현해 봤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너그러운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봐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다면 질문이라든가 이런 걸 남겨주신다면 제가 기회가 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